예,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입니다. 점심 전에 제가 배포해드린 논평에 대해서 온마이크 요청이 있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법사위원들이 대부분을 방문했던 내용을 지금 아마 카톡으로 공유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가짜 뉴스 탄핵 말고 가짜 일자리 정책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순방이라더니 고용 대참사는 대통령 눈에도 심상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위안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며 특단의 고용 대책을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3월 말까지 일자리 90만 개 직접 창출입니다. 정부가 직접 만드는 90만 개 일자리,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일회성 일자리 90만 개를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늘어난 비정규직 일자리만 이미 95만 개입니다. 단기 알바 일자리 보태겠다고 국민 혈세를 또 쏟아붓자는 것입니까?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고용 대참사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경제학 체계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급격 인상, 그 결과는 쿠팡 같은 선도기업마저 해외 주식시장으로 떠나게 만든 규제와 반기업 정책이 고용 대참사의 원인 아닙니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호언했지만 집권 4년 성적표는 고용 예산 80조에 일자리 100만 개 증발입니다. 고용 대참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면서 진단도 처방도 내 멋대로 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주역인 기업들을 좌절시키고 떠나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이것이 문 정부가 말하는 기적 같은 선방입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모조리 가짜 뉴스로 몰아붙이기보다는 가짜 일자리 정책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 기본으로 존중해야 될 민주당과 청와대가 가짜뉴스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예, 이어서